그 말을 직접 한 사람, 교육부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항상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고교 학점제 최근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잘못된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고교를 가는 것과 가서 내가 장차 전공할 건 어느 쪽인데 어떤 커리를 밟을 것이냐, 이제 학원만이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도 어떤 커리를 탈 것이냐라는 말이 이제 띄어지는 시대가 됐네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보도자료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고교 학점, 뭐 한국경제,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 고교 학점제에 벌써 강남이 들썩인다. 2년 앞당겨 시행한다. 중2부터. 원래는 이제 고1이죠. 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담당 부서는 교육부에 여기입니다. 고교교육혁신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담당자들 이름, 뭐 전화번호, 이분이 이제 총괄하는 과장님이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이제 말을, 이런 분들이 말한 거를 받아쓰신 분들, 기자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받아 읽은 분들, 뭐 아나운서나 뭐 앵커분들 이야기보다 그 말을 직접 한 사람, 예, 그 말을 직접 한 사람, 교육부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항상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카드 뉴스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인포그래픽의 시대니까요. 자, 고교 학점제를 조기 도입하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용어가 헷갈리는데, 2025년에, 그러니까 현재 초6입니다. 현재 초6부터 적용이 된다는데, 중1,2는 전면 적용을 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말 그대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용어와 일정 치수만 약간 줄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교 교육자 과정이 204단위입니다. 그래서 주당 애들이 보통 34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뭐 7교시가 많고 하루나 이틀 정도 6교시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192단위로, 그러니까 학점으로 용어만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당 2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뭐 자유롭게 진로에 대해서 선택하고 고민하겠습니까? 학원이나 더 가지? 예.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위한 단계적 이행을 23년부터, 예, 현 중, 이부터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어만 바뀌고 전면 적용하는 것은 2025년이 맞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현재 중학생들 중1, 중2, 중3은 입시가 바뀌질 않습니다. 제가 교육과정도 올 연말에 이제 나오면 그게 2022 개교과라고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줄여서 제가 개교과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그 나쁜 그개 뜻이 아닙니다.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러면 3년 뒤에 적용이 되니까 25년 고1부터 적용이 되니까 교과서가 바뀌질 않아요. 중학생들은 수능도 바뀌지 않습니다. 수능도 그대로, 교과서도 그대로. 그러니까 입시가 바뀌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단계적 이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가 올해 수능 성적표입니다. 2022 수능, 이제 문이과 통합 첫 수능이잖아요. 이게 중1 중학생들도 다이 시험을 똑같이 봅니다. 위의 성적표는 문과 성적표죠. 확률과 통계를 했고 사탐 두 개를 했으니까. 아래는 이과 성적표입니다. 미적분하고 화원, 생원을 했으니까. 이 성적표를 그대로 중학생들도 받는다 이거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도 2015 개정 교육과정. 뭐 이건 오래됐으니까 뭐 개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그대로 합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은, 중학생의 몸담고 있는 자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
교과서가 달라지는 일인데 그거는 아직 연말이나 아마 내년에 확정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학점제를 하겠다라는 예고를 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점제는 25년 도입이라더니 왜 23학년도부터 제도를 바꾸는 것인가요?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면 도입을 위해서 말 그대로 전면 적용을 하면 충격이 너무 크니까 충격이 너무 커서 단계적 이행을 발표한 겁니다. 단계적 이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단위에서 192학점, 단위랑 학점은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12단위가 주니까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34시간을 학교에 있다가 지금은 2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된다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고 수업용이 줄어든다. 여기 나와 있듯이 34교시의 수업을 받는데 32교시로 일주일에 32교시로 수업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204단위, 6학기니까 34교시잖아요. 요 204를 6으로 나누면 돼요. 원래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인데 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에 34시간을 하던 걸 이제 32시간을 한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뭐냐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선택을 좀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사회 자체가 급변하고 무한 정보, 무한 콘텐츠 사회일수록 무한 결핍을 또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선택 역량을 키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사실 입시의 목적은 자립과 홍숙이죠. 선택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전말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우리는 이제 어떤 과목을 잘 선택해서 대학에 잘 갈 수 있을까? 어떤 고등학교, 그것을 위한 고등학교는 최적화된 고등학교는 어딜까? 이런 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 자료들은 이미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이 나오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올 무렵에 왼쪽에 보시는 자료는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즉 학교에서 만든 겁니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세요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대학교 다섯 곳, 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대학은 그러면 얼마나 평가를 잘해주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은 이게 페이지 수가 좀 많은데 좀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다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며칠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핵심 권장 과목과 그냥 권장 과목을 발표했는데 그거 다 사실 철진한 얘기입니다. 이미 다 그런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몇 개 이과 쪽, 문과 쪽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선택 권장 과목 이렇게 나와 있죠? 권장 과목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대가 발표를 했죠, 최근에. 그래서 서울대가 발표를 해서 다들 뭐 큰 뉴스인 것처럼 하는데 이미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기계공학과는 뭐 해야 됩니까? 물리 원투 해야죠. 수학은 미적, 확통, 기하 다 해야 되고 생명공학은 생명 원투 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 의대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생원, 생투 해야 되고 화투 해야 되고 또 윤리도 중요하잖아요. 의사분의 윤리. 그래서 요즘에 의학과 그 39곳 중에 11개 의대가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해서 인성을 보는 거죠. 윤리와 사상 다 필요하죠. 네, 전자공학과는 뭐 물리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컴퓨터공학은 수학하고 물리, 정보 과목 하는 게 좋겠죠. 아, 그런 걸 이제 다 이렇게 선택 과목 다 공지했고 이 문과도 있습니다. 문과도 이미 경영, 경제, 학과는 보시면 여기 미적이 있죠? 서울대만 먼저 발표한 게 아닙니다. 경제학과는 미적을 하면 권장한다. 예. 확통, 기하, 그리고 경제수학 이런 거 이제 진로 과목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학부죠. 심리학과, 정외, 행정 등등 다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한다, 이게 좋다, 이런 권장 과목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린 그 PDF 파일을 더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 알아봤잖아요.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과목들이 우리가 갈 고등학교에 잘 개설이 돼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고교 선택을 하는데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알림에 가시면 학교명으로 검색을 하세요. 뭐 희망하시는 곳이 뭐 대원외고다, 뭐 은광여고다, 뭐 단대부고다 다 좋습니다. 몇 자만 치시면 엔터 치면 이렇게 공시정보로 가장 최근 2021 거죠? 이게 가장 최근 아닙니까? 2021 공시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이 중요하겠죠? 교육활동 중에 요겁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교육과정.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을 줄여서 개교과, 교육과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걸 열어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학교의 시수가 다 나옵니다. 앞에 보시는 학교는 대원외고입니다. 먼저 제가 영어학원이니까 외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대원외고 교육과정 명쾌하게 이렇게 딱 있습니다. 1학년 때 하는 과목, 1학기, 2학기 시수까지, 시간까지, 단위까지 나옵니다. 단위는 이제 주당 배우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원외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수학 시수가 일반고보다 적습니다. 일반고보다 적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영어하고 전공어 수업이 많기 때문이죠. 전체 수업의 절반이 넘습니다. 원래 주당 30시간입니다. 교과는 30시간, 창체가 4시간, 그래서 34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30시간 중에 지금 보세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이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영어 앞에서 볼게요. 영어가 여기 있죠. 영어가 3시간입니다. 주당 3시간. 수학은 좀 특이하게도 기준 단위가 8이면 원래 4시간을 해야 되는데 외고기 때문에 3시간을 합니다. 다른 일반고는 공통수학 상하를 보통 4시간씩 하잖아요. 외고는 이제 3시간을 한다. 그러니 수학하기 싫은 학생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주당 배우는 시간수가 적어서. 네, 대신에 이제 영어하고 전공어 수업은 많은 거죠. 앞에 3시간이 있고요. 뒤에 보면 이제 전공어 회화 4시간, 그 다음에 기초전공어 4시간, 그 다음에 4시간. 그러니까 회화나 작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총 몇 시간입니까? 앞에 3시간에 넷. 그러니까 총 15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수업의 절반인 거죠. 전체 수업을 영어 아니면 전공어 수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하는 겁니다. 외고는 어때요? 이과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이과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강남 쪽은 이과가 난리잖아요. 이과가 완전 주도권을 다 쥐고 학교 커리큘럼도 그렇게 편제되고 이과생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피치 못하게. 제가 뒤에서 개별 학교 몇 개를 보여드리면 아마 단박에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서 이제 문과생한테는 외고가 성지이자 해방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늘 보시는 거죠. 일반고에 갔더니 내신에서 너무 피를 본다. 박살이 난다. 이런 것 때문에 외고로 도망간다. 해방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원외고 구체적인 교육 과정이었어요. 이제 대조적인 학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과가 중심이고 남고인 학교 어딜까요? 단대부고죠. 단대부고는 12반 내지 13반을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10반이 이과입니다. 10반. 그러니까 3반이 문과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수학은 주당 4시간 하죠. 특징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아래쪽에 1학년 때 물리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1학년 때. 그럼 문과 애들은 뭘 할까요? 문과 애들은 한문 하겠죠. 한문. 네, 문과는 한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원을 선택하게 한 이유는 아마 이 학교가 남고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고 중에도 선택하는 학교인데 보통 화원을 하죠. 여기는 물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고의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재미난 건 제가 지금 1학년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1학년 때는 13반 중에 12반 정도 되는 인원이 물리학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반만 한문을 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2학년은 이과반이 10반이에요. 그리고 문과반이 3반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뭐냐면 이거죠. 1학년 때는 다 이제 이과 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단대부고 간 애들의 거의 대다수가 이제 이과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막상 어떻습니까? 공부를 해보다 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수학의 벽. 대학을 가려면 이과로 못 가겠어. 그런 애들이 늘어나서 즉 2학년 때 되면 문과가 3반이 된다. 1학년 때 물리원을 하니까 2학년 넘어가겠습니다. 2학년 넘어가면 탐구가 3개로 줄어듭니다.
택삼입니다.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당연히 요거 세 개를 할 거고. 위에 기초 과목 보면은 국어 고전 읽기, 수학 기하와 심화 영어 중에 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과는 기하를 할 거고 문과는 심화 영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탐구에는 이제 사회 문제 탐구가 있고 과학 과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과는 요걸 하고 이과는 요걸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택사에서 사회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이 있으니까 요것 중에 문과는 세 개를 할 것이고 이 중에 설마 내가 선택할 과목이 없겠냐고요. 웬만하면 있죠. 네. 과학은 이렇게 있고 제2외국어도 꽤 있습니다. 단대국어도 뭐 문과는 그렇게 홀대하진 않아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세 개나 됩니다. 뭐 경기여고보다는 적습니다. 경기여고는 제2외국어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별이 다섯 개가 아니고 제2외국어가 다섯 개라 학교명을 가리면 이거는 외고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네. 3학년 보겠습니다. 3학년은 이제 2 과목이 쭉 깔려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택이 2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이 단대국어가 나름 이과를 배려 많이 하는 거죠. 실제로 이과를 수능에 보지는 않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도 투 과목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 과목을 3학년 때 3개, 4개 하면 너무 힘들죠. 사실은. 아무리 진로 과목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냥 두 과목만 택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나름 했다.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화작과 언어와 매체는 택 1이죠. 둘 중에 하나를 하니까. 요즘 숫자적으로는 화작을 훨씬 많이 하는데, 한70% 이상이 이제 60, 70%를 화작을 수능에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상위권들은 화작 준비보단 언매가 더좀 낫다. 이렇게 해서 언매하는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재밌는 학교는 이 단대국어보다 사실은 은광입니다. 자, 은광여고는 재밌는 게, 은광여고 교육과정은 왜좀 유별나냐면, 여기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차별화가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재미난 건 여기는 외고가 아닌데 수학을 3시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다른 선택 과목을 많이 운용한 이게 바로 고교학점제의 사실은 명암입니다. 이게 너무 애들한테 선택지를 많이 줘서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청이 수학은 4시간으로 늘리자 이렇게 내년도에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추후 변경 가능한 계획임 이런 게또 붙어 있어요. 여기는 과탐 1을 1학년 때할수 있죠? 하는데 화학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학생들이니까 여고니까 물원을 하는 건좀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화원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선택입니다. 2학년 선택은 여기 보면 미적이 있는데 요거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감사의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미적은 수학은 위계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를 끝낸 다음에 미적을 원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인데 일부 전사고들, 뭐 상상고가 대표적이죠. 상상고, 외대부고 같은 학교만 2학년 때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전사고라는 지위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들은 2학년 때 수학 진도를 다 나갔으면 뭐 하는 요청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은광여고도. 재미난 거는 이 과학입니다. 과학을 2학년 때투 과목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생투, 지투, 물투. 예, 화투는 1학기에 하고 화학 실험을 2학기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2학년 때투 과목을 하고 투 과목을 해야 사실은 3학년 때는요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2학년 때좀 여유 있을 때 해야 교과서 특을 잘 써질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주로 과학 실험을 위주로 합니다. 뭐 물리 실험, 화학 실험, 생물 실험 이런 실험을 하는데 그게 또 세특에도 또 도움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뭐 학생의 선택을 좋게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세특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으나 명암이 있습니다. 명암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선도학교가 된지 은광여고가 벌써 한 3, 4년째 됐습니다. 3, 4년을 됐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2학년, 3학년 전원이 자기 교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동 수업을 해요. 모두 다. 그러니 분위기가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직접 그러십니다. 너무 이동이 많아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학점제가 되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고등학교 교실이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죄다 이제 이동해서 하는 그런 게 있고,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선생님들도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교원 수급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많은 선택 과목을 그러면 기간제 교사가 하냐, 아니면 뭐 외부 전문가, 교권, 뭐 정교사 자격증도 없는 분들을 써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학을 사회 단위로 운영해 보니까 좀 부족하다 하는 게 있어서 네 단위로 원상복귀를 고민 중이고, 내년엔 좀 선택 과목 수도 좀 줄일 것이다. 과학 원 과목을 2학년 때다 하고 2 과목까지 2학년 때다 끝내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과도 1학년 때 화원을 하면은 좋은 게, 통합 과학이 3시간씩 3시간씩 하잖아요. 문과도 하고 이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단위가 해결이 되고, 과학 실험 2단위도 이거 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학원 4단위를 하게 되면 1학년 때 이제 문과 애들은 과학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별할 수 있어요. 2학년 때부터는 과학 쳐다도 안 봐도 됩니다. 문과생도 2학년 때부터는 과학을 안 해도 되고, 12단위가 완료되니까 이과 입장에서도 문과 입장에서도 모두 이제 좋은 거다. 대신에 이제 수학이나 영어 단위가 줄어드는 거죠. 이걸 해야 되니까. 한정된 데에서 뭐 하나를 더하면 뭔 반드시 피해를 봐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어나 영어 수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이 매년 변화가 크니까 매년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잊지 않았고, 그건 주로 제가 합니다. 제가 학교별로 이제 네트워크가 있고, 교무부장님이나 진로부장님들은 1학년 부장, 2학년 부장이 사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과생의 경우 이렇게 탐기를 학기제로 운영해서 2학년 때 2 과목까지 하는 게 장점이 나름 있습니다. 나름 있고, 3학년 때는 이제 실험 위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도 학원처럼 커리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과가 많은 학교는 보다 더 이과 친화적이 될 수밖에 없고, 문과가 많으면 또 문과 친화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학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일단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학교도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인 겁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시대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요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입 상담을 해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주 평화로운 이제 중학교 생활을 뒤로 하고, 게다가 이제 얘네들 학교도 막 1년에 반을 안 갔잖아요. 반안 가고 뭐 정식 수업 일수, 원격 일수 보면 원격 일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반 넘게 저희 집 애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교에 딱 입학하면 ABCD가 아닌 1에서 9를 대부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가 많음을 이제 발견하고 충격과 도탄에 빠집니다.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뭐 특목고에 가면 정말로 9에 가까운 숫자들이 많이 떠서 충격과 도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일반고에 간다 해도 이제 강남은 어떻습니까? 강남은 이제 잘하는 애들이 워낙 많고, 또 이과 중심의 애들하고 경쟁을 하니까 문과 애들이 말하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을 터지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체급이 하나 높은 애들하고 싸움을 하게, 뭐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중하게 고교 선택을 잘 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고교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입 상담 문의는 개별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이제 전화로나 뭐 방문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연락처고요. 저희가 학원이 이제 전화들이 워낙 폭주가 돼가지고 그 연락이 잘안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번호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뭐, 네, 그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뭐 연락들 하시고, 제가 앞서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을 보는지, 찾아보는지 이런 노하우만이 아니라 노웨어를 알려드린 거죠. 노웨어, 어디 가서 알수 있는 거, 그리고 이 학점제에 대한 오보도 왜 오보가 됐는지, 잘못된 사항은 뭔지 직접 그 말씀하신 분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